이제 그 얘기는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아, 시죠. 네, 우리 어제 곽상은 노무현 대통령이 사위 되시는 분께서 자, 제가 자주 통화합니다 요새. 자,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드시면 저희가 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김부겸 위원장과 정세균 총리가 공천 철회 요구했는데 입장 변화 없으십니까?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아, 시죠. 네. 아니 질문하는 것은 우리 언론인 기자분께서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거니까 개인에 대해서 그런 비난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네, 물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답을 하면 됩니다. 답을 안 하는 것도 답입니다. 그러나 굳이 모르시니까 한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모든 정치는 국민을 향해 있어야 되고 모든 판단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국민에 대해서 주권자로 존중하지 않거나 하다못해 일부 지역 주민을 폄하하거나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호남 비하 발언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5.18 폄훼 하면 안 되겠죠. 봉투 받고 이런 사람들 공천하면 안 되겠죠. 친일 발언 하면 안 되겠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의심되는 그런 발언들이야말로 진정 국민들이 책임을 물어야 될 막말입니다. 그거 말고도 무수하죠. 무슨 난교를 예찬한다든지 이런 게 진정한 막말이다. 양문석 후보의 발언 지나쳤죠. 그리고 사과해야죠. 과거에도 사과했던 걸로 압니다. 또 사과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동일해야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막말로 쌍욕을 해가면서까지 비난했던 집단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환생경쟁. 한번 환생경쟁 한번 쳐보세요. 지금 그들이 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저는 그 환생경쟁에서 그들이 한 말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려요. 입으로 옮기기도 어려운 막말 욕설을 했습니다.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습니까? 우리 어제 곽상은 노무현 대통령이 사위 되시는 분께서 제가 자주 통화합니다 요새 2, 3일 사이에 저한테 그렇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잘못한 건 맞다. 국민이 판단할 거다. 그러고 이런 말을 꼭 해달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왜 국민의힘이 노무현 대통령 조롱에 대해서 저렇게 흥분을 할까? 갑자기 왜 노무현 대통령 저렇게 위하는 조직이 됐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려면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발언부터 반성하셔야 된다. 맞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도 아니고 본인들은 정말 국민들이 듣기도 수치스러운 그런 언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 조롱, 희롱해놓고 시민단체 시민운동가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을, 대통령을 비난했던 거 표현이 분명히 과했습니다만 그거와 정치적인 이유로 인간이 해서는 써서는 안 될 언어로 모욕, 조롱한 국민의힘 과거 한나라당인가요? 한나라당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구 어떤 사람도 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한 언사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최소한 국민의힘은 그럴 자격이 없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국민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문석 얘기는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방통위원 시절에
그 KT로부터 성, 그 네, 양준석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 딴 얘기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것도 국민의 높이라고, 눈높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자, 다, 다른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양준석 질문은 안 받겠어요. 자,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